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일단 변기 배관이 막혔어요. 얘기 들어왔을 때 변기를 두 개를 사용하고 두 개 다 막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막힌 거고, 그리고 또 1층이에요. 1층이라 함은, 그래서 일단 지하를 내려가 봐서 일단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한번 일단 배관 상태 좀 봐달라 얘기했더니 관리소에서 이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 네. 니들이 저기 뭐 업체 불러서 알아서 조치해라 이렇게 뭐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아예 와보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기 관리소는 그냥 저기 하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알겠어.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관리소는 어우 까칠하네. 대본 오지도 않고 그냥 그랬대요. 예,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와서 와서 조치를 해달라 해서 온 겁니다. 예. 뭐 배관이 막힌 건 확실하고요. 이제 어느 쯤에서 막혔는지를 지하를 먼저 내려가서 한번 두들겨 볼게요. 예. 멀리서 막혔는데 불구하고 굳이 변기를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밑에서 할 수 있으면 밑에서 하고. 예. 예, 그래서 여긴가? 저쪽으로 들어올 거 씨 뺑 들어왔네. 아. 저 변기 뚫었던 좀 네 배가 아프네. 예, 저기 혹시 그 전에 앞서서 관리실 때 얘기해가지고 밑에 지하에 키 좀 열어달라고 하세요. 지금 얘 잠을 때 잠겼더라고요. 일단 지하를 먼저 보려고 하니까. 예. 약간 좀 약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걱정 마세요. 예, 일단은 제가 들어가 계세요. 관리소 오면은 제가 밑에 보고 이제 위에서 해야 될지 아래에서 해야 될지 판단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닌가? 지하에 지금 키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여기 지하요. 키 갖고 싶으면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변기 막혀, 배관이 막혀갖고. 배관 확인하려고 키 가지신 분 갖고 계세요 혹시? 여기 안 맞는데? 가까이 가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키 가지신 분 연락이 안 된다던데. 혹시 열? 이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뭐 한두 군데로 가는 게 아니라서. 예. 나 이게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네네 그러세요. 예예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제 차가 여기 있고.
아, 여보세요? 네. 네, 어디신데요? 아, 대박. 와, 똥물 뒤집었어. 똥물 뒤집었어. 와. 똥물, 아이씨. 아이씨.
빠지네. 어, 내려오네 이제. 아. 이제 볼게. 엘보 잘 타. 아, 잘 들어가야 돼.
인테리어를 최근에 했나? 아, 네, 물 한번 내려봐 주세요. 네. 아,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뭐, 네. 고객님 화장실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리모델링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네. 네, 잘 내려가요. 네, 잘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계속 내리세요, 계속. 다 됐어요? 예, 물 차면은 제가 네. 다시 전화하기 전까지 무조건 내리세요. 아, 계속 내려요? 예, 그러니까 물 차면 내리고 양쪽 변기 다. 아, 양쪽 다요? 네, 양쪽도 한번, 뒤에 거 한번 내려보세요. 네. 네, 물 살려놓으니까. 아, 엄청나네. 네, 잘 내려옵니다. 잘 내려와요. 네, 잘 내려와요. 네, 잘 내려오고 있고. 네. 그럼, 제가 그럼 다시 전화를 하면 그때 내려주세요. 아, 네. 네. 거꾸로 한번 넣어주세요. 바울이 써야겠다, 바울이.
포대에서 한번 넣어주고 싶네. 거꾸로, 거꾸로. 제가 지하에서도 전화가 잘 안 터져서 그래요. 아, 네. 예, 예, 예.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핫소고, 저. 예. 죽였네, 씨.
아, 진짜 잘 들어가. 난리나, 난리나, 아마. 헷갈려, 씨.